안녕하세요. 패턴아트 작가 선뿔입니다. 구센티 스토리 스마트 스토어에서 꽃잎 모빌 키트를 구매하신 분들께 키트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꽃잎 모빌은 꽃잎 모양 아크릴 사이 두 장의 작은 종이의 작은 그림을 자유롭게 그려줍니다. 전 샘플처럼 골드와 화이트 펜을 사용해서 패턴을 그려 꾸며주었어요. 여러분은 각자의 스타일로 다양한 그림을 그려주세요. 먼저 키트 안에 6가지 구성으로 이루어진 꽃잎 모빌 재료를 확인할게요. OPP 투명 비닐봉투를 열어서 재료를 모두 꺼내어 주세요. 재료를 감싸고 있는 단면 패키지를 펼치면 실버벨 2개와 아크릴이 먼저 보일 거예요. 작게 포장된 OPP 투명 비닐봉투도 열어서 재료를 모두 꺼내어 줄게요. 실버벨 2개, 꽃잎 모양 아크릴 2개. 작은 튜빅 스티커 6개. 모빌 투명 줄과 앤틱 펜던트 1개. 5cm 작은 블랙 사각 종이 4장. 이렇게 6개의 재료를 이용해서 모빌을 완성해 볼게요. 먼저 5cm 작은 블랙 사각 종이 한 장을 꺼내어 편안한 위치에 자리 잡아주세요. 가위와 연필은 미리 준비해 주세요. 꽃잎 모양 아크릴 하나를 꺼내어 사각 종이와 서로 맞춰 줄게요. 맞춰진 종이를 아래쪽으로 위치하고 연필로 아크릴 꽃잎 모양 외곽을 따라 종이의 선을 그려줄게요. 블랙 종이에 연필선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종이를 잡고 각도를 주면 빛에 잘 보일 거예요. 천천히 아크릴 모양을 따라 그려주세요. 블랙 사각 종이 한 장 더 꺼내어 꽃잎 모양 외곽선을 계속 그려주세요. 화면에는 연필선이 잘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종이에는 연필선이 잘 보일 거예요. 이번에는 연필선을 따라 가위로 꽃잎 모양으로 잘라줄게요. 먼저 한쪽 방향으로 모두 가위질을 해주고 반대 방향도 순서대로 잘라주면 됩니다. 실수하더라도 여분의 1 종이가 두 장 더 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가위를 사용해주세요. 가위질을 모두 하고 나니 꽃잎 모양 블랙 종이가 완성되었네요. 잘려진 종이 조각은 치워주세요. 이번에는 송곳을 사용할게요. 꽃잎 모양 아크릴과 종이를 모양 따라 잘 맞춰주세요. 아크릴 구멍에 송곳을 사용해서 종이에도 구멍을 내어줄게요. 반대쪽 구멍에도 모양을 맞춰 구멍을 내어주세요. 또 한 장의 종이에도 같은 방법으로 구멍을 내어줄게요.
다음은 아크릴 양면에 씌워진 비닐보호막을 제거해 줄 거예요. 아크릴 외곽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엄지손톱으로 긁어서 비닐이 살짝 일어나면 송곳을 사용해서 제거해 줍니다. 비닐이 제거된 아크릴에 손지문이 묻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반대쪽 비닐보호막도 제거해 줄게요. 비닐보호막을 제거하니 투명하고 깨끗한 아크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은 아크릴도 비닐보호막을 제거해 주세요. 이번에는 투명줄과 앤틱 펜던트, 그리고 실버벨을 꺼내어 주세요. 투명줄과 앤틱 펜던트를 분리해 줄게요. 투명줄은 모빌 아래 실버벨을 연결할 부분과 위쪽에 연결할 줄의 길이를 정해서 잘라줄 거예요. 먼저 아래쪽 길이는 대략 25cm 정도로 윗줄보다 짧게 생각해 주세요. 성급하게 자르지 말고 대략 길이를 가늠해서 잘라주세요. 영상 속 샘플처럼 실버벨과 연결해 줄게요. 실버벨 두 개의 구멍에 순서대로 투명줄을 끼워주세요. 끼워진 줄을 바늘로 접어서 길이를 맞춰주세요. 투명줄을 연결할 때 헷갈릴 수도 있으니 영상을 충분히 시청 후 연결해주세요. 영상 속 샘플처럼 블랙 종이가 위쪽으로 향하게 위치해 줄 거예요. 종이와 아크릴을 서로 맞춰 줄게요. 아크릴 쪽 구멍으로 투명줄을 끼워 주세요. 종이가 위쪽으로 향하게 오른쪽 방향에 놓아 주세요. 하나의 종이와 아크릴을 맞춰주고 아크릴 쪽 구멍으로 투명줄을 끼워주세요. 종이가 위로 향하게 왼쪽 방향에 놓아주세요. 양쪽의 투명줄의 길이를 맞춘 다음 풀리지 않게 묶어서 고정시켜 줄게요. 양쪽의 종이와 아크릴을 중심으로 모아주면 투명줄로 실버벨과 연결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윗줄을 연결하기 위해 종이가 위로 향하게 양쪽으로 위치해 줄게요. 길게 남은 투명줄을 꺼내주세요. 먼저 왼쪽 종이와 아크릴 구멍에 투명줄을 연결해 줄게요. 이번에는 먼저 종이 구멍에 투명줄을 끼우고 아크릴 구멍에도 연결해서 끼워줄게요. 구멍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끼워지네요. 다시 송곳으로 구멍을 내어 투명줄을 끼워줄게요. 투명줄을 왼쪽으로 잡아당겨주세요. 오른쪽 종이와 아크릴 구멍에도 투명줄을 끼워주세요. 끼워진 투명줄을 오른쪽 방향으로 잡아당겨줍니다. 양쪽 투명줄 끝을 서로 맞춰줄게요.
종이와 아크릴도 서로 맞춰주세요. 모빌 위쪽 투명줄을 연결해서 앤틱 펜던트를 끼워줄게요. 앤틱 펜던트는 아크릴 쪽으로 끼워주고 투명줄 끝은 묶어줄게요. 너무 세게 잡아당겼나봐요. 다시 묶어줄게요. 여러분은 투명줄이 끊어지지 않게 잘 묶어주고 투명줄의 길이는 적당히 정리해주세요. 투명줄까지 모두 연결해 주었네요. 이번에는 아크릴에 큐빅 스티커를 붙여줄 거예요. 가위로 연결된 큐빅을 살짝 잘라주세요. 큐빅이 너무 작아 손으로 잡을 수 없으니 송곳으로 떼어서 꽃잎 모양 아크릴 중심에 살짝 붙여주세요. 반대쪽 아크릴 중심에도 큐빅 스티커를 붙여줄게요. 큐빅 스티커 붙인 것까지 꽃잎 모빌을 모두 완성했네요. 여러분도 모두 완성하셨나요? 블랙종이에 골드나 화이트, 그리고 다양한 형광색의 펜으로 꾸며서 모빌을 완성해주세요. 완성한 꽃잎 모빌을 창가 쪽에 위치해주면 바람이 살살 불어올 때 두 개의 실버벨의 소리가 풍경처럼 기분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풍경의 소리는 마음을 가볍게 해주고 기분 좋음을 이끌어줍니다. 함께 꽃잎 모빌을 완성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